안녕하세요, 리자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OBD2 프로토콜을 이용한 ELM 327 인터페이스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자동차 자가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전석 아래쪽에 퓨즈 OBD 조금 이거 뭐야? 이 잭이 OBD2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는 소켓 연결 단자입니다. 키트를 OBD2 프로토콜 소켓에 고맙습니다. 블루투스를 연결합니다. OBD2입니다. 카스크네라는 앱을 열어서 연결하기를 그리고 ELM과 ECU에 연결합니다. 시동이 연결됐습니다. 실제 데이터 RPM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센서 OBD 모듈 전압, 엔진 RPM, 각종 센서의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이 정차장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센서가 동작하고 있지 않는 것 같군요. 오류 쪽을 한번 볼까요? 읽기를 하면 51개의 읽기를 제어합니다.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것 같군요. 엔진 컨트롤 유닛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토크라는 앱도 있습니다. 리얼 인포메이션 엑셀
throttle, speed, boost, coolant 이런 여러 가지 계기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RPM, 폴트 코드, 그래핑. 이런 식으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ELM327 키트를 이용해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